지금 제가 네. 사실 입으신 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서야 오셨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착장 중에서 아직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또 다른 고민거리를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착장이 바로 세 번째 착장, 바로 요 엘키 원피스입니다. 은하님이 입으신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죠. 저도 얼른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하나같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이 아 연말 모임에 정말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라인들로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쇼호스트님이 입으신 코트 1번인가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방금 잠깐 입어주셨던 코트 머메이드 라인은 1번, 머메이드가 아닌 라인은 2번, 그 느낌으로 차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원피스는요 울스트라이프 미디 원피스 제품이고요 벨트 네. 세트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왜 제가 입어보고 싶었냐면 요거는 160대이신 분들부터 170대이신 분들까지 기장감이 딱 좋은 미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장 걱정 없이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댓글에서도 네. 이건 심플 이즈 베스트네요 라고 해주시는 것처럼 네. 진짜 깔끔한 라인, 깔끔한 디테일, 진짜 군더더기 없는 라인으로 심플 이즈 베스트를 진짜 그냥 깔끔하게 멋있다 이런 말을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지영님이 이너로 이렇게 같이 블라우스 매치를 스카프를 해주셨는데 같이 매치했습니다. 스카프를 같이 매치하셨는데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요거 하나 차이로. 맞아요. 네. 지금 MD님 스펙 착장 자세히 보여주세요 했는데 지금 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제품은 160대부터 170대 20분들까지 다양하게 입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키가 164고 헤라님이 174예요. 그래서 이제 160대이신 기장감은 제 네. 신장이랑 제 총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170대이신 분들은 헤라님 총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장은 121cm로 진짜 네. 롱하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예쁜 롱한 미디 기장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원피스이기 때문에 아우터 입어도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 아우터 입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두께감으로 딱 겨울 원피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아우터 같이 입어주셔도 좋고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 앉아서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 소매가 살짝 이렇게 길다고 느껴질 때는 맞아요. 이렇게 지영님처럼 가볍게 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런 것까지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쪽에 살짝 스웨이드 텍스처로 이렇게 원단을 덧대어 놨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소매를 걷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아웃핏이 완성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MD님 입으신 컬러가 블랙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입은 게 블랙 컬러고요. 네. 헤라님이 입으신 게 차콜 컬러입니다. 약간 헤링본 터치상 약간 조금 블랙 같으면서도 조금 은은한 블랙이어서 너무 진한 블랙보다는 나는 약간 톤 다운된 블랙 약간 갖고 싶어 하시면요 이런 컬러 톤 예쁘게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블랙이지만 살짝은 라이트한 느낌이 또 브라운 컬러에 이제 스트라이프가 같이 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은 블랙과 브라운의 그런 사이 정도 컬러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벨트 빼면 라인감은 살짝 들어오면서 나오기 때문에 벨트 빼고 나는 편안하게 입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벨트 빼고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웨이스트 라인 한번 시접을 이제 여러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렀을 때도 그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헤라님이랑 저랑 저희 다 롱부츠 착용을 하고 있고 네. 약간 겨울 시즌에는 저는 약간 이렇게. 짧은 약간 앵클 부츠보다는 네. 좀 약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부츠가 좀 더 따뜻하고 뭔가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디한 원피스나 롱한 원피스 입을 때 약간 살이 보이는 것보다 부츠 라인이 좀 더 보이는 게 약간 좀 멋스럽고 세련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롱 원피스 입으면은 무조건 이제 그냥 스틸레토 하이를 신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살짝 조금 더 아웃핏이 따뜻하고 고급스럽고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네. 제가 신은 부츠는 살짝 이렇게 좀 기장감이 롱한 기장감이고 가격대는 69,900원에 오늘 라이브 상품 목록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매 스웨이드 안감이 전체에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감은 저희 기본 폴리 안감은 소매 끝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슬릿 있거든요. 네. 이 슬릿 있는 부분에만 스웨이드 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었을 때 그냥 바로 폴리적인 안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 원단감에 보이게 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보이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은하님이 또 블랙 컬러 착용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아예 다르네요. 네. 정말 그 부부동반 모임에서 정말 가장 빛날 것 같은 그런 아웃핏이에요. 네. 근데 우리 모델 회원님께서 저한테 옷 파셨어요. 아,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이런 스트라이프 원피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뭔가 일이 조금 잘할 것만 같게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세로 스트라이프에서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지금 제가 블랙 컬러, 지영 엠디님이랑 같은 컬러 착용했는데, 블랙이지만 살짝 고동빛이 도는 브라운이 좀 딥하게 들어간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차콜 컬러는 조금 더 밝죠. 느낌 다릅니다만 둘 다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차콜 컬러는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버건디 컬러로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유니크한 무드까지도 살짝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군더더기 없이 포인트를 넣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스트라이프가 되게 약간 얇고 네. 간격이 좁으면은 뭔가 옷 자체가 약간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네. 스트라이프 간격 자체가 진짜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고 세련됐다라는 게 티날 네. 정도로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멋스럽게 떨어지는 원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멋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숄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 살짝 이렇게 핀턱이 잡혀가면서 좀 퍼프가 살짝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패드 들어가 있어서 이 숄더 라인을 조금 더 페미닌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까지도 이렇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오후 세시님께서 벨트 뺐었을 때 라인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그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네. 제가... 보여드렸나요? 네, 보여드려서 제가 늦게 왔거든요.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벨트가 없어도 라인감은 워낙 네. 예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저도 이게 포켓이 없어도 내가 화가 안 날 만한 디자인인데 네. 포켓까지 있어요. 옆에 사서 이 시점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딱 포켓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피스가 아니라 진짜 코트 같은 느낌도 그쵸? 들어요. 네, 얘도 우리 40%예요.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착장 모두 네. 우리 40% 이상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원피스는 무려 50%나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워낙 소재 좋으면서 딘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이런 탁 떨어지는 핏감 너무 예쁘잖아요. 네. 원피스 혹은 코트 소재 좋은 걸로 가져가시는데 오늘 라이브 특가 10만 원대입니다. 17만 1,400원에 가져가시면서 제가 착용한 이어링까지 함께 받아보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께감도 질문 주셨고 이 위에 코트를 걸쳤을 때 사실 두께감이 지금 1번, 2번 보여드린 거에 비하면 제일 얇죠. 맞아요. 네. 가장 얇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원피스입니다. 그러나 자켓 같은 태가 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께감 살짝 보여드리고 올게요. 네. 소매를 이렇게 저는 한번 접었는데 이거 되게 예뻐요. 스웨이드를 배색면으로 딱 이게 커브스 라인을 딱 이렇게 접으셨을 때 나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보여주긴 좀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일하게 가져가셔도 멋있긴 한데 딱 뭐 식사를 하시거나 뭐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딱 한번 소매 라인을 벗을 때 나오는 요거 되게 따뜻한 무드로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정도. 아까 원피스나 코트에 비하면은 얇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요렇게 요런 소재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소재 따뜻해요. 얇은데 이 정도는 진짜 따뜻하신 거고 요거는 그냥 H 미디로 쑥 떨어지는 거라서 찬바람도 좀 막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울이 무려 40%라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매 코트, 포인트가 너무 네. 예쁘네요. 그렇죠. 걷었을 때도 예쁘고 지금 지영님께서 아우터를 또 픽하러 가셨어요. 좋아요. 네. 이번에는 라인에 정가요? 좋아요. 그냥 어깨에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요 센스. 네. 예쁜데요? 코트 이렇게 걸치셔도 예쁜데요? 고급스럽다. 네, 이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네. 컬러가 베이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이런 원피스 입을 때 아우터 어떤 제품 고를까요? 하시는 분들은요 네. 스트라이프 컬러 톤이랑 맞춰주시면 되게 멋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컬러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손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입으셨는데 한 벌 셋업 이렇게 스타일링 하신 것처럼 완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깨 패드도 있어요. 이렇게 핀턱도 잡혀있지만 패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핏감 확실히 예쁩니다. 그래서 숄더라인 그리고 웨이스트라인 잡아주고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미디 기장의 H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원피스에 포켓까지 있으니까요. 그냥 단벌려도 활용이 좋은데 그냥 자켓이랑 거쳤을 때 모두도 되게 세련되게 떨어져서 진짜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을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WL님께서 요거 코트 궁금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제품명을 좀 알려드려야 되나? 요것도 네바딘 제품이네요. 메이드 바이 딘트 005번 제품입니다. 50만원대 코트로 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찾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도 사실 소재가 울캐시밀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피스룩으로 딱 입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라고 마이 달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확하게 보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제품 약간 워킹 저희 아직 안 봤나요? 봤나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출근해서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딱 커리어 우먼의 정석이죠? 일 잘할 것 같고 네. 일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노출이 없으니까 진짜 오피스 룩으로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신뢰감을 주는 뭔가 그 강의에 들어가면 정말 알찬 강의를 듣고 올 것 같은 맞아. 왠지 네. 졸았다가는 큰일 크게 혼날 것 같은 그 약간 포스도 있으면서요 이 스트라이프가 주는 그 약간 조금 까칠해 보이지만 네. 그래도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실력자의 포스가 담겨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용 지금 저희 둘이 착용한 거 블랙 컬러는 약간 베이지 컬러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요 차콜 컬러로 넘어가시면은 약간 그레이시하고 그 스트라이프는 약간 적색 와인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배색되어 있는 스트라이프가 주는 그런 멋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은하님이 같이 입으신 코트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아 이게 지금 매장에 그... 아직 업로드 매장에만 있는 거예요? 네. 사이트에도는 없고 그러면은. 청담정으로 당장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판매했던 네. 건데 이제 품절이 되고 저희 매장에 가지고 있었던 딱 수량 하나 남은 거래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원하신다면 지금 서울시 여기가 청담대로 몇이죠? 네, 삼성로 734입니다. 삼성로 734입니다. 청담 본점으로 지금 나오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벗어서 네. 잘 챙겨 놓겠습니다. 이거 데려가실 분은 오늘 지금 이곳으로 오시면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GGBB님 그렇게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세 번째 착장까지 원피스로 보여드렸고 또 네 번째 착장은 조금 다른 무드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착장 엘키 울 스트라이프 미디 원피스 벨트 세트 제품입니다.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 이 제품도 원사이즈로 66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라인이고요. 저는 블랙 컬러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블랙 컬러 원 사이즈로 착용했고 평소 169에 55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한 딱 커리어 우먼의 피팅감입니다. 카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숄더도 패드가 있으면서 그 위에 핀턱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어서 라인감이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들어가 있고 벨트 세트 제품으로 허리 라인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자로 툭 떨어지는 H라인의 미디 기장 원피스이면서 얘가 소매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단추가 맨 위에 하나 있고요. 1, 2, 1님 이거 안 따가워요. 정말 안 따갑고 안쪽에 안감이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따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매가 이렇게 딱 손끝만 살짝 보이게 길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오는 것도 좀 여성스럽고 멋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멋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싹 접어주시면은 걷어주시면은
약간 배색면이에요. 스웨이드 텍스처로 들어가 있어서 요런 무드 혹은 앉아보셨을 때 요런 무드 두 가지 다 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트라이프 패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 자체가 약간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전면에는 세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부해 보이지 않고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 허리를 이제 벨트로 한번 싹 가로로 절단을 해두니까 조금 더 다리 라인 이렇게 길어 보이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소매는 단추 없이 이렇게 슬릿이 터져 있는 제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착용하셔도 되는데 한번 접어주시면은 원단이 안에 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까지만 이렇게 스웨이드 원단이 들어가 있고 안쪽은 부드러운 그냥 폴리 원단으로 안감이 전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제품도 울이 무려 40%나 들어간. 그런데 오늘 17만 1,400원에 가져가시면서 제가 착용한 요거 이어링 같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정말 라이브 중에서만 받아가시는 혜택이라 저희 이거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실제로 저는 이거 사서 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돈내산했던 제품인데 오늘 라이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출근룩과 퇴근하면서 바로 연말 모임까지 가실 수 있는 착장 구매하시면 이어링까지 같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용한 이거 넥클리스 이거 목걸이 5695번으로 더보기 눌러보시면 있으실 테고 만원을 안 해요. 9,900원. 근데 꽤나 퀄리티 괜찮죠? 이런 거 진짜 잘 산 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또 쇼핑을 해야 이 옷에 저 옷에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쇼핑하시면서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팔이 기신 분이시구나. 4만5칠님. 이거 걱정 없으셔요. 저도 팔이 짧은 편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손가락만 살짝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니트류도 그렇고 코트류도 그렇고 소매 짧으면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수록 조금 더 뭔가 더 멋스러운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나 활동성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슬릿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접어주시면은 전혀 다른 스웨이드 텍스처에 또 약간 밤고동색의 다른 컬러까지. 그래서 되게 멋스럽고 조금 더 따뜻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프가 약간 도시적이고 차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따뜻한 무게를 좀 잡아주지 않나 싶습니다.